지난해 14년 만에 부활한 울릉도 눈축제가 올해로 2년 연속 울릉 나리분지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천연 눈썰매와 스키 체험, 연날리기 등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m 길이로 넓게 펼쳐진 천연 눈슬로프 위로 눈썰매 튜브가 시원하게 미끄러지고 행사장 곳곳에 만들어진 대형 얼음 조각 전시물들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울릉도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처음 알았고요. 대구에서는 이렇게 눈을 밟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눈 입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좋은 울릉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2024 울릉도 눈축제가 2월 3일까지 4일간 울릉 나리분지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설렘 가득한 눈체험을 주제로 스키 체험과 연날리기, 설피 신고 달리기 등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눈들인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축제장에는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 울릉도 특산물인 고로쇠 홍보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눈축제가 완전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놀러 오세요. 지난해 14년 만에 부활했던 울릉도 눈축제가 2년 연속 잇따라 열리면서 울릉도를 대표할 겨울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